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인으로부터 받은 호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근처의 가야산에 등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구행 회사 버스를 얻어 탔는데 내가 같이 타고 가는 것을 환영해줘서 그리고 버스를 타고 있는 동안에 음료랑 음식을 엄청 많이 대접받았어.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환영받았던 순간이야. 지하철에서 노인을 한 분 만났는데 한국의 지하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설명해줘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지. 한국에서의 몇 주는 내가 가장 환영받은 경험이었어. 나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전거 사고로 턱이 찢어졌어. 전화도 없고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몰랐지. 그런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친절한 분이 나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돌봐줬어. 고려대 유학 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비는 엄청 내리고 옷은 전부 젖었었는데 한국 여성이 길이 갈라질 때까지 우산을 씌워줬어. 엄청 고마웠지. 우산이 매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지. 지난주 서울역에서 큰 가방 두 개를 가지고 긴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친절한 신사가 말도 없이 가방 하나를 계단 끝까지 들어줬어. 심지어 감사 인사 받으려고 돌아보지도 않고 가더라고. 홈플러스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비가 왔고 택시를 잡아야 했지만 택시마다 나를 지나쳐 한국 사람들에게만 갔어. 그것을 본 숙녀 한 분이 나를 위해 택시를 잡아주었지. 큰 짐을 네 개나 끌고 공항으로 급히 가고 있었는데 택시들이 우리를 태우려고 하지 않았고 이미 공항 버스는 놓친 상태였는데 두 명의 한국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우리를 위해 카카오 택시를 예약해줬지.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한국에 와서 택시를 타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함께 병원에 가서 이틀 동안 번역을 비롯한 모든 것을 돌봐줬어. 이런 분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던 것 같아. 전화기를 버스에 두고 내린 적이 있어 친구들 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여고생이 전화를 받아서 정류장에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줬어. 알고 보니 나를 기다리느라 학원에 늦었는데도 기다려준 것 같더라고. 너무 많아서 말로 다하지 못하겠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현지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고 정말 살갑다는 걸 느꼈지. 너무 좋은 추억들이야. 별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작은 카페에 혼자 있었는데 카운터를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내게 삶은 감자를 먹으라고 줬었어. 그것이 나에게는 특별한 감정을 주었었지. 한국에 처음 와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탔었는데 한 무리의 여성분들이 내가 혼자 여행 중인 것을 아시고는 나한테 햄버거, 감자칩, 소다 한 병과 말린 오징어를 주었지. 그들은 낯선 사람과 음식을 공유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더라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아내와 종로삼가 지하철역에 가려고 작은 가게에 들어가서 길을 물어봤는데 가게 문을 닫고는 친절하게 우리를 역까지 데려다 줬어. 완전히 낯선 사람에게 이런 자기 희생적인 친절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어. 현금이 엄청 많이 들어있던 지갑을 카페에 두고 나왔었는데 어떤 사람이 계산대에 맡겨 놓았더라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경험이었지.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